안녕하세요, 장원준입니다. 사실 이 음악 업계라는 곳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아이러니가 많기는 해요. 뭐 돌비 애트모스 이야기하고, 뭐 레코딩 스튜디오에서의 장비들 이야기하고, 마이크 프리의 퀄리티, 뭐 채널당 그래도 몇백은 가야 하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, 모니터 스피커 한 조에 1,500만 원, 3,000만 원짜리는 가야지 작업이 된다라는 뮤지션들도 있고, 믹서가 X32 정도는 그게 믹서냐, 그걸로는 사운드가 아예 안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뭐 수억대의 믹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, 뭐 되게 다양한 거 아니에요? 뭐 장비라는 것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고가의 장비가 고가인 이유도 있을 거고, 플러그인들을 엄청나게 막 실을 해야만 나오는 사운드가 필요한 이유도 있을 거고. 근데 이제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그래도 듣고 있습니다만,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이제 뭐 멜론이나 지인이나 해서 위로로 음악을 듣는 분들이 상당수고, 이제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부정적인 면은 아닙니다. 네, 긍정적인 면이라고도 말하기는 약간 좀 어렵지만, 중간에 또 워낙 이 끼는 그 유통 단계라든지 뭐 무슨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것들이, 수수료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, 실제 음악을 만들고 작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배려라고 할까, 아니면 그런 뭐 직업적인 의미에서의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쉽긴 하죠. 뭐 그렇다고 그건 그렇고, 또 그렇다고 음악을 듣는 분들이 뭐 최소한 스테레오 시스템을 가지고 듣거나, 그래서 우리 하이파이 오디오 하는 분들의 10분의 1, 100분의 1 정도의 정성을 투자해서 음악을 듣는 상황이 얼마나 되느냐, 그것도 문제인 거죠. 뭐 일전에 통계로 그냥 스피커, 이 핸드폰을 그냥 탁자 위에다 놓고, 아니면 뭐 종이컵 같은데 놓고 그렇게 음악을 듣는 그 분들이 아직까지 대부분이라고 하는, 뭐 60-70%라고 하는 통계를 들은 적이 한 7-8년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뭐 더 늘었거나 그랬겠죠. 물론 이제 에어팟이나 뭐 이어폰, 헤드폰, 노이즈 캔슬레이션,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이런 데 의해서도 그냥 혼자서 조용히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에서 헤드폰 같은,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음질이라든지 어떤 믹스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음악을 듣는 분들도 뭐 점차 늘어나고 있겠지만,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장비를 엄청나게 해서 엄청난 좋은 음악을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그거를 과연 제대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,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뭔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기는, 그거는 좀 저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건 그거고, 네, 그건 그거고, 음악을 만드는 입장에서, 뭐 음악 업계에서 뭔가를 작업을 해나가는 입장에서는 어쨌건 네, 일단 일정 기준 이상의 퀄리티가 나와야 되는 거고, 거기에 상당한 부분의 그 장비의 기능도 중요하겠지만, 그걸 다루는 사람의 실력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뭐 누누이 뭐 설명을 해드리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고. 그래서 과연 이 딜레마가 같은 딜레마 같지 않은 딜레마에서 그걸 뭐 우리가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염두를 해놔야 되겠죠. 그래서 뭐 투자를 하시는 부분도, 과연 내가 이거를 이 정도 투자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회복을 할 수 있고, 또 그게 실제로 수익이 되겠냐,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. 뭐 그건 저부터가 제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예, 그래서 뭐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한 녹음실이 그렇게 막 뺑뺑이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닌 거고. 네, 그래서 분명히 뭐 맡기시면 사운드 퀄리티가 틀릴 텐데, 그래서 스테레오 믹스건 마스터링건
돌비 애트모스 믹스건 와서 실제적으로 비교해 보고 해서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마지막 단계인 그 부분에 비용을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. 네. 뭐 아티스트들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,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뭐 하나의 단계니까 하나의 그냥 음악이 만들어지는 단계인 거고 음악을 만들었다 뭐 녹음 뭐 편곡 녹음해서 그 비용에 뮤직비디오 하나 찍는 비용 이상을 생각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네. 뭐 아무리 뭐 마세라티나 아니면 그런 유명한 엔지니어한테 믹싱을 맡긴다고 해도 그거 비용이 뮤직비디오 그냥 단순하게 찍는 비용의 10분의 1? 그 정도밖에 안 될 테니까 그래요. 네, 그게 뭐 답답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. 네, 우리가 해야 할 일. 그래서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그게 마치 우리가 아, 뭐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그 뭐 평생 써먹지도 않을 수학 공부를 그렇게 뭘 열심히 했느냐 기껏 사회 나가서 써먹은 게 뭐 구구단아 하고 또는 아 우리가 이제 스크린을 스크린 사이즈를 계산할 때 뭐 그런 거는 하기는 해요. 예,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에서 가로 세로 구하면은 우리가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은 대각의 제곱이다. 뭐죠? 예, 바로 그거. 그 정도 근데 그 정도 써먹는다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배운 것이 물론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럼 그 왜 하는 건가요? 예. 단지 뭐 제가 생각해 볼 땐 그래요. 그 나이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.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한 것이 실제 앞으로 벌어질 인생의 여러 가지 그게 뭐 회사건 뭐 개인 사업이건 운동이건 뭐건 간에 그 가운데 의해서 그 어떤 것을 얼만큼 할 수 있냐에 대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에 가치를 더 둔다고 저는 나이를 먹어보니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예.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살아봅시다. 그 말씀 전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